사명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을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축구를 좋아하고 뭐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또 자매님들도 그때 월드컵의 그 감동을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2002년이죠. 한국이 4강까지 갔던 참 대단했던 기억이 있어요. 벌써 뭐 17년이나 됐네요. 당시 뭐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뭐 수많은 명언들을 남기고 뭐 저도 아직 그 중에서 기억나는 명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길거리 응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집에서 보는 사람들보다 길에 나와서 그래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저도 뭐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을 넣다던가 아니면 뭐 경기에서 이기면은 모르는 사람과 껴안고서 막 기뻐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도 진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옆 사람 막 모르는 사람인데 막 끌어안고 막 했는데 뭐 제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막 끌어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심지어 이렇게 막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제가 그때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고백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 월드컵, 그 2002년 하면 월드컵만큼이나 큰 기억이 남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선교를 갔던 거였습니다.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이제 저희 부모님도 가시고 또 교회 분들께서 같이 갔습니다. 근데 사실 제 마음 속에는 어떤 선교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사명 이런 것보다는 한국과 함께 월드컵을 개최했던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 간다라는 것이 되게 막 마음이 뜨고 두근거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갔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저는 시작부터 조금 잘못됐죠. 반면에 저희 뭐 부모님이라든가 같이 가셨던 분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그곳에 가서 뭐 그분들이 일본말을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할 줄 아는 거는 그날 당일날 배운 그 일본말 뭐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이에사마오 신지테구다사이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그것만 다른 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에사마오 신지테구다사이 지나다니면서 그것만 하시고 그리고 이 선교 책자를 이렇게 나눠주시고 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기억이 나요. 비록 뭐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그 낯선 땅에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예수님을 전하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반면에 저는 일본말을 좀 할 줄 압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더 잘했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옛날만큼 못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한글 패치가 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 일본말이 그대로 나와서 게임을 하려면은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됐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한테 일본어 패치가 돼가지고 제가 일본말을 잘 하던 때였어요, 나름. 근데 저는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막 큰 사명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좀 제대로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제 스스로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죠. 우리가 똑같은 곳에 갔지만은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같은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이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아닌가 어느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 신자의 삶의 방향을 인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모습을 돌아봤을 때 스스로에게 그런 사명이 없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명을 받은 두 사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죠. 사실은 이제 바나바가 주축이 되어서 갔던 여행입니다.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읽었던 14절 본문의 초반부를 보면은 이 두 사도가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를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때 많은 이 유대 사람들 그리고 또 헬라 사람들이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지금 바울과 이 바나바가 어디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를 하는 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단순히 뭐 그다음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언어의 문제가 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 전파하는 게 뭐가 그렇게 위험합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장을 보면 좋은데 이 본문에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이 13장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율법을 전합니다. 율법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식일에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전하고 그리고 또 유대교로 입교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한테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당시에 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신약과 구약이 다 있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율법과 선지자 이런 걸 이야기하면 당시에 있었던 그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인데 유대인으로 개종하고자 해서 그 회당에 갔던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유대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마친 후에 그 회당장이 13장에 보면은 우리 할 말이 있는 사람 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거기서 손을 들고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쭉 이야기라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래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쭉 올라와서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 막 줄줄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바로 너희들이죠. 유대인들 너희들과 관리들이 예수를 정죄하여서 죽게 했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회당에서 지금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공부를 유대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안식일의 회당에서 불경건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이방인들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유대교가 잘못되었고 예수님 믿으라고 지금 복음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다음에 안식일에 와서도 이 얘기를 또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 안식일에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한번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기쁜 마음으로 안식일에 다음에 회당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이 성경에 보면 거의 모든 시민이 다 그 회당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유대인들이라던가 아니면 그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거북한 내용이었지만은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들의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열린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그곳에 또 완악한 사람들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이 무리가 많이 모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시기가 굉장히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사람 모아도 저렇게 많이 못 모으는데 우리가 이거 매주 하는 것인데 우리 저렇게 사람 모으기 힘들다. 근데 저 지금 두 사람의 여행객이 뭐라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냐 하면서 지금 질주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그 주변에 이제 힘있고 유력한 자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 바나바와 바울 저 사람들 못 쓸 사람들이다. 우리 내쫓아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쫓아내버려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전에 있는 이 13장의 오늘 본문의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이고니온이라는 대도시예요. 이 피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에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 있는 대도시입니다. 이 1절에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박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쳐졌죠. 쫓겨납니다. 그래서 지금 간 것이 이고니온인데 이고니온에 가서 지금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똑같은 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아니 너희가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잖냐? 아니 그러면은 회장에 회장만 들어도 아주 막 진저리가 쳐져야 되는데 아니면은 이 복음 전파 자체에 굉장히 회의가 들 법할 만한 상황인데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아 우리가 지금 박해 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닌데 우리가 지금 맞는 말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박해가 있으니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이라는 지방에서 박해를 받고 나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에 가서 그거 똑같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무식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왜 좀 전략을 바꾸는 게 어떠냐?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하면은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데 전략을 좀 바꿔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너희 지금 쫓겨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좀 잠잠해지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복음 전파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변함없이 이 안식일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이 박해 가운데서 변함없이 두려움 없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그 사명 따라서 사는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두려움 같은 것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명이 우리를 담대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면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 어려움들, 어떤 조건들 이것은 다 2차원적인, 3차원적인 문제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1순위가 바로 그 복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이고니온에도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도를 싫어하는 무리죠. 그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온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가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한 것이에요. 여기서 이 선동을 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라는 것이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poison in mind라고 합니다. poison in mind. 그러니까 독을 마음에 심은 것이죠. 지금 이 유대 사람들이 그리고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그 이고니온의 사람들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생각했을 때 그 마음에 독을 품을 정도로 지금 선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어로도 보면은 이 카쿠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카쿠는 어떤 단순히 그냥 감정을 좀 상하게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원통함이나 또는 어떤 괴로움 같은 이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 카쿠라는 것이 선동을 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독이 생기고 마음에 고통이 생기고 분통이 터지도록 지금 선동을 한 것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유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면서 험담을 한 것입니다. 야 너가 이런 말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어떤 논리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신학적으로 그 바울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독이 들어갈 정도로 지금 선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미국에 있을 때지만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2008년에 있었던 일인데 광우병 사태입니다. 당시에 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뭐 많은 연예인들이라든가 언론들이 야 너 이거 먹으면 광우병 걸려서 죽는다, 몸이 썩어가고 좀비가 돼서 막 서로 잡아먹고 이상한 만화도 나왔어요. 제가 뭐 여기서 무슨 어떤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 사태 후에 지금 10년이 넘었지만은 뭐 지금 단 한 명도 광우병에 걸린 사람 없고 뭐 그런 징조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뭐 또 논평을 하는 것이 그래 광우병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뭐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판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게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뭐 커뮤니케이션이 안 좋았겠죠.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 사건의 뭐 광우병에 대한 사건의 논지는 아닙니다. 핵심은 어디까지나 광우병이 진짜냐 아니냐, 이것이 먹으면 우리가 광우병 걸리냐 죽냐 사냐 이 문제가 논지였던 것이지. 여기서 그 당시에 뭐 광우병을 먹었던 그 당시에 광우병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좋았다라고 지금 논지를 비트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선동을 하는 것이 사실 뭐 굉장히 영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뭐 그것이 뭐 정치판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에서 그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선동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악한 감정이 품게 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척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경계해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런 것을 잘했습니다. 야 너희가 말하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잘못됐다. 이것에서 어떤 논리적인 반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품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독을 심은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자주 드러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이제 그런 선한 일들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 귀신 내쫓은 거 그거는 뭐 이야기하지 않고 저 사람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 사람이 마귀들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이런 역사를 하고 있다. 이 사람을 고치고 이 사람에게 지금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너 정체가 뭐냐 이렇게 해서 논지를 비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마귀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일하는 사람. 또는 예수님께서 어떤 옳은 말씀, 좋은 말씀을 하시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에 대해서 너 이 말 잘못됐어.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 말은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러한 지금 논지를 비틀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박을 하지 않고 그저 주변을 선동하는 모습,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굉장히 그 티피컬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선동으로 인하여서 시내의 무리가 이 사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사도를 따르지 않는 이 두 무리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지금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지금 달려드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사도들이 그 자리에서 도망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도망쳐서 루가오니아라는 지방으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까지의 모습입니다. 바라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처형을 당할 뻔한 그러한 위기에 있었음에도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를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사명 따라 사는 사명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돌 맞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야 내가 이제 도저히 못 해먹겠다, 내가 목숨이 지금 뭐 두 개도 아닌데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말해도 누가 그것을 질책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길을 굳게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우리가 신자라면은 우리가 성도라면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저는 아직 사명을 안 받았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만 하는 일도 아니고 또 뭐 성직자만 하는 일도 아니고 사람들마다 무대와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있는 그룹 속에서 또는 이렇게 선교의 현장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를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삶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조건 가운데 계십니까? 담대하게 사명 따라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후에 7절부터 보면은 이제 루스드라라는 성에서 자신들의 사명대로 전도를 하는 이 두 사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핍박이 이제 돌맞을 만한 지금 그런 위기 속에서 빠져나가자마자 다시 복음 전파를 시작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요. 이 본문에 보면은 8절에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두 사람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보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를 주목해서 보고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나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그걸 봐요. 그런데 그러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난리를 겪는데 그게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서 이 루가오니아의 방문으로 소리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그 뭐 그리스 신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말을 전하는 자니까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내가 제우스가 아니고 내가 왜 헤르메스냐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러자 이 시외에 제우스 신당이 있잖아요. 거기 제사장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막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들고 와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거하는 처소에 가서 그 대문 앞에서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좀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예배를 좀 드리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제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신화가 있었어요. 그 신화가 뭐냐면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땅에 내려온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자기들이 묵을 처소를 찾는데 아무도 집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 한 커플만이 그들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제우스와 그 헤르메스가 열받아서 그 사람들을 다 엄벌을 내렸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라든가 그 제우스의 그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막 그 얘기를 그런 신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서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러 지금 간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그동안 그 전도 여행을 되돌아보면은 편한 날이 없었어요. 바울은 뭐 전도 여행은커녕 부장에서 이제 회심을 하는 장면부터 이미 그때부터 유대인들이라고는 원수가 돼요. 이미 그때부터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뭐 바울이 회당에 들어오니까 아 저 사람 바울이 또 우리 유대인들의 또 좋은 말을 해주겠지 하는데 거기서 막 갑자기 막 예수를 전하니까 바울 뭐 미쳤다라고 그러고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이미 9장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밤에 막 광주리를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피신시켜주고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 여행 갔는데 계속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어떤 회심 후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진짜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 바울은 9장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방금 봤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편한 말씀이 없었는데 피신을 다니는 몸이 되어서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전도여행 가서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지방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또 쫓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돌을 맞을 뻔한 위기에까지 처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뭐 자신을 막 극진히 대접해주면서 아니 막 신으로 여기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재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왜 욕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겠구나. 나도 이제 좀 이런 재물들을 받고 이 사람들한테 좀 떠받들어지고 좀 편하게 살아보자.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냐고요. 아니면은 나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저 유대인들, 내가 한번 힘 좀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 모아서 저 사람들 다 쓸어버린 후에 그 다음에 내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해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겠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좀 능력이 있지. 스스로 교만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것을 슬퍼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냥 슬퍼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자기 옷을 찢고서 그리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소리치는 거예요. 이 옷을 찢는 행위는 뭐 두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어떤 극한의 슬픔이라던가 또는 분노가 있을 때에 아니면은 또는 비통함이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아 여러분 사람 잘못 보셨으면 전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너무 큰 슬픔인 것이에요. 그 박해를 받고 도망다니고 막 돌에 맞을 거나 막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도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5장에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라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조차도 그렇게 기뻐하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크게 슬퍼하면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서 그 무리의 중앙으로 가서 너희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이 박해조차도 예수님께서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마땅한 영광을 가로챈 것, 자기들이 가로챈 것 그것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도 그렇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던 그들이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자신들에게 재물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자신의 옷이 찢으면서 슬퍼한 것이에요. 그들의 사명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 큰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죽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영광받을 만한 그러한 조금의 꿈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은 박해도 참을 수 있었고 자신들을 향한 모욕도 참을 수 있었고 돌에 맞을 뻔한 그러한 위험도 참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것만큼은 바울은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분노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지금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너희가 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하고 있는 이 헛된 일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신들을 섬기는 일이죠. 이 헛된 신들을,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그리고 누가 진짜 신인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을 믿고 그 당시에 또 많은 신화에 빠져 살던 사람들에게 천지와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복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그런 복음 선포를 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이죠. 그리고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동안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은 여러분들의 길을 가는 것을 내버려 두셨지만은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비와 어떤 음식과 그리고 기쁨으로 너희를 채워주셨던 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것을 전하러 온 것이다 라고 지금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무리를 말렸다라고 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18절이죠. 겨우 정말 어렵게 무리를 말려서 뜯어 말려서 자기들한테 재산을 못하게 한 것이에요. 뭐 욕심이 좀 생길 수 있겠죠. 저 같으면은 저도 그래도 신앙적인 좀 그 신앙이 있으니까 재산은 좀 그렇고 그래도 그 어렵게 소 들고 왔는데 서로 좀 두고 가시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재물을 그거 다시 들고 가면은 힘들지 않으세요? 두고 가세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성의를 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람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사람들 충분히 그런 욕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뜯어 말립니다. 뜯어 말려서 절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러한 자신의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서 오직 복음만을 선포했던 그것이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거기까지 이제 행패를 벌입니다. 뭐 안디옥에 있다가 안디옥에서 뭐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까지 간 거기도 유대인들이 똑같이 와서 지금 무리를 선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요. 그래서 밖에 내버려집니다. 바나바는 정확히 그 일이 있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뭐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만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뭐 몸을 운 좋게 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돌 한 대 맞아서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였을 정도로 돌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 도끼를 품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다버립니다. 시위에다가 내다버립니다. 죽은 줄 알고서. 그런데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우리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 뭐하는 거냐 이게.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제 더베로로 들어갑니다. 그 옆에 있는 성이죠. 그 옆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뭐 21절에도 보면은 복음을 더베에 전하고 루스드라로 다시 갑니다. 또 이고니온으로 다시 가요. 그리고 또 이제는 처음에 왔었던 안디옥까지 다시 갑니다. 거기 가서 똑같은 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 제자들이 격려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멍청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떠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 돌려보내는 게 뭐 재물이 많아서인가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들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신들이 편해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만을 따라가던 사명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가운데서도 다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가 있을 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사명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믿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는 다 사명자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어제 그 선교를 떠났던 금요일 날 밤에 떠났죠. 저희 선교팀이 떠올랐어요. 어떤 자신의 휴가를 써서 좋은 곳에 다녀올 수도 있는데 뭐 한국에 다녀올 수도 있고 뭐 더 좋은 곳에 다녀올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또 자기가 원하는 곳에 다녀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서
그 과테말라로 외지로 들어간 저희 선교팀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박해를 받고 계속해서 내몰리는 이 바나바 바울을 보면서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 저희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비록 우리 개개인의 삶의 위치 우리가 삶의 처한 처소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제 복음을 전하기에 최상의 조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명을 받아들이기에 좀 거북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 복음 전파가 너무 어려운 이 또 실리콘밸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조건 속에서 이런 삶의 상황 그 처소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나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바울과 같은 이 바나바와 같은 사명 따라서 사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